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여성 공천 확대를 약속하지만 사실상 말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들의 설 자리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광주 전남에서 단체장 여성 후보는 단 한 명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정희진 기자 연결합니다. 네, 선거 분석실입니다. 1,559명, 그리고 67명. 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모두 6차례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별 비율입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먼저 광주입니다. 광역의원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후보 29명, 여성은 17명입니다. 그렇지만 단체장 후보 가운데 여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못합니다. 전남도 비슷합니다. 광역의원 후보 중 남성은 110명, 여성은 5명뿐입니다. 단체장 후보에 모두 7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중 여성은 영암 군수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수영 후보가 유일합니다. 역대 당선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광주의 경우 여성 광역의원은 전체의 10%, 전남은 5회와 6회 1명씩 단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전남에만 2차례 있었는데요. 이영남 화성군수와 이청 장성군수. 모두 남편이 현행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열린 선거에서 두 사람 모두 다시 한번 군수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의 유리천장은 여전한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정의진입니다.